이제 회원관리 잼인 디바이즈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잼이라는 걸 처음 사용을 해볼 건데요. 보통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setup을 여셔서 디바이즈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가장 뭐 상단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뭐 플랫폼매틱 디바이즈 깃허브라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구글에서 되도록이면 검색을 해 주시고요. 이첫 페이지 들어오시면 사용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Getting Started가 보통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간단한 메소드들 설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줘야 될게잼 파일이라는 곳에 잼 디바이스를 추가해 주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바깥에 보면 잼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일단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리스트에 추가를 한 거고 얘를 설치하는 건이 배시가 있는 터미널에다가 번들이라는 명령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쭉이 해당하는 잼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설명서를 이제 보시면 다음 스텝은 Rails G Generate Device Install이다. 이 번들 인스톨을 하면 저런 새로운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녹색 글씨로 어떤 것들이 인스톨 되고 있다가 쭉 뜨고 있죠. 예, 이게 끝났으면 Rails Generate Device Install 얘를 복사해 와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파일이 initializer의 device.lb가 생성됐고 로컬 파일이 생성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쭉 설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눈여겨봐야 할건 RailsG device views 이건 뷰 파일을 생성하는 거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파일들이 생깁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또 엔터를 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이 여기에 views의 device라는 페이지가 생겼고 이쪽에 회원 가입하는 건 Registration and New HTMLIB이고요. 이 Sign Up 페이지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Sessions의 New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밀번호 찾기라든가 아니면 그 회원 가입 안내 이메일 그런 폼 같은 게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 차후에 보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까지 생성이 됐으면 회원을 다룰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Raise Generate Device 모델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유저라는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Raise G Device 모델 얘를 한번 타이핑을 해주겠습니다. Raise G Device 우리는 유저 대문자로 써주셔도 되고 그냥 유저라고만 써주셔도 됩니다. 유저라는 모델을 생성을 할 거고 모델 파일에 유저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DB Migrate에도 유저가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메일과 암호화된 패스워드, 그리고 뭐 리셋하는 패스워드 토큰,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쪽 테이블은 커스터마이징 할게 따로 없고, 뭐 회원 가입하면 확인하게 할 것인가 했었을 때, 이 여기 있는 샘플들을 이 샵을 다 제거해서 추석 해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좀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뭐 계정 락하는 것도 어떻게 할지, 이거. failed attempt에서 뭐 디폴트 값을 여러 개 집어넣어주면 한 10번 실패하면 계정이 락되고 그런 기능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회원 관리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 헬퍼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회원 가입이 일단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lake db migrate 해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생성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화인.io 첫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device4 해서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버를 재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스탑을 눌러주시고 런 프로젝트 그 device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재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다시 제대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른 변화가 없는데 이 주소에 슬러시 유저스 사인 sign in 이게 로그인 페이지 주소입니다. 우리가 만든 적은 없지만 디바이스 기본 로그인 화면이 나온 거고요.
사인업해서 계정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사인업 하시면 회원가입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저스 사인 인 다시 해보셔서 이미 회원가입 되면서 로그인이 돼서 그 로그인 페이지로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메뉴로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만 간단히 보고 일단 그 전에 우리 첫 페이지를 반드시 로그인된 회원만 볼수 있도록 하는 이 비포 액션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 오셔서 타임라인 컨트롤러에 우리 타임라인 컨트롤러 전체를 로그인 돼야지만 볼수 있게 바꾸려면 비포 액션 해가지고 이한 줄을 이 위에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지금 해보시면 딱히 변화는 없을 텐데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소스에 들어가서 리소스인가요? 리소스에 들어가서 쿠키, 요 레이즈 릴레이션 얘를 전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이그 주소를 다시 홈으로 가보면 홈페이지가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된 회원만 볼수 있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로그인 페이지로 오고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이 페이지 속으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쪽에 그 우리가 쓰던 레이아웃 HTML 이 위쪽에 본문부 들어가는 일드 위쪽에다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UI 태그로 LI 태그로 묶어서 A에 먼저 유저스 사인인이 로그인 페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LI에 유저스 사인 아웃이 로그 아웃 페이지입니다. 사인 아웃, 로그 아웃. 그리고 여기 반드시 추가해줘야 될게 get post, delete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delete라는 방식으로 D-E-L-E-T-E, delete라는 방식으로 로그아웃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여기 회원가입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users sign up 이세 가지가 있으면 될 겁니다. 이거 저장을 해주시고 이 주소를 반드시 이 규칙으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로그아웃 할 때는 이 delete라는 메소드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이세 가지 메뉴가 그대로 뜹니다. 지금 아마 로그인 된 상태니까 로그아웃을 눌러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니까 다시 로그인이 뜰 겁니다. CHY 해보시고 로그인 해보시면 네, 로그인 된 상태고 로그아웃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메뉴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얘를 또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문서에 보시면 유저가 사인인 됐느냐, true, false를 리턴하는 헬퍼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커런트 유저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제 만들 건데, %if user signed in, user underbar signed in. 이게 만약에 유저가 사인인 됐으면 true를 리턴할 테니까 그때 이 else 사이에 if와 else 사이에 코드를 실행할 거고 유저가 그 로그인 상태가 아니면 else와 end 사이가 실행이 되겠죠. 유저가 사인인 됐으면 로그인 이후라면 로그아웃 버튼 하나만 보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이 보여야 될 겁니다.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떠 있죠. 로그인 페이지 누르고 로그인 해 보시면 이제 로그아웃과 본문 내용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원이 로그인했는지 정보를 띄우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li의 %는 current user라는 게 현재 로그인된 유저의 정보입니다. 걔의 이메일 주소를 보여주고 싶다면 이메일 주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면 로그인된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로그아웃.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a골뱅이 네이버.com 번호 입력하고
네, a골뱅이네이버.com에 로그인 됐고 로그아웃 됐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회원가입 기능이 어느 정도 됐고요. 로그인을 안 해도 여기 본문부를 볼수 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서 비포 액션 한 다음에 이 인덱스 액션만 볼수 있게 해주면 되고 글쓰기와 커멘트 달기는 로그인이 돼야지만 할수 있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only라는 메소드를 쓰고 인덱스에 only 옵션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라이트에도 걸고 싶그 인덱스에 오직 이거 유저 회원 그 로그인을 해야 된다 하니까 여기에 제외한다에 except를 표현하는 게 편하겠죠. 인덱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 아까 only 쓰면 오직 원하는 것만 이 회원 로그인을 해야 된다로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인덱스만 빼는 걸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거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아웃 하면 이첫 페이지가 보일 거고요. 글 쓰려고 하면 로그인이 안 되고 이제 바로 로그인을 요구하는 쪽으로 날라옵니다.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로그아웃 해도 첫 화면 볼수 있고 글을 쓰려거나 댓글을 쓰려고 하면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댓글 쓸수 있고 로그인된 회원만 댓글을 쓸수 있겠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유저와 글들이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걸 표현을 해줄 차례인데요. 그러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워야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날려야 되는데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블로그가 어느 유저에 속했는지 t.integer user underbar id 를 추가해 주시고요. 커멘트도 역시 t.integer user id 커멘트 작성자를 쓴 거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파일 두 가지를 수정해 주시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드랍해야 되고요. 레이크 DB 드랍으로 드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로 새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유저 정보를 전부 부모로 모시는 블로그와 커멘트들이 작성이 됐고요. 이제 모델에서 이 관계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유저 입장에서는 디바이즈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와 있는데 이 밑에 has many 블로그스를 가지고 있고 has many 커멘츠를 가지고 있다. 로 명시를 해주시고 커멘트는 블로그에도 속해 있지만 유저에게도 속해 있다. 저장해 주시고 블로그는 커멘츠를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유저에게는 속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쉽게 서로를 호출해 올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이 뷰에서 작성자가 누구냐를 표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타임라인 인덱스에 오셔서 이 컨텐츠를 뿌려주기 전에 라이터에 이메일 주소를 뿌려주겠습니다. 고뱅이는 b.user.email 이 b라는 건 블로그였었고요. 그 .user 하면 그 블로그를 쓴 유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유저의 그 객체가 리턴이 되겠죠. 그 속에 담겨있는 이메일을 쓰고 말풍선 콜론 해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커멘트도 마찬가지로 커멘트는 c.user 커멘트는 어느 유저가 작성을 한걸 거고 거기 부모인 유저를 가져와서 이메일을 출력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 아이디에 제대로 된 것들을 저장을 해줘야 될 텐데 보통 로그인한 작성자가 이 어떤 작성자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럼 타임라인 컨트롤러에서 라이트 블로그 할때 컨텐츠만 쓰는 게 아니고 유저 아이디도 DB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현재 로그인한 커런트 유저의 커런트 유저의 아이디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런트 유저라는 건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객체가 담겨 있는 거고요. 걔의 아이디를 유저 아이디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현재 로그인한
커런트 유저의 아이디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 글이 아무것도 없고요. 퀘스트 블로그를 쓰려고 하면 로그인하라고 뜰 겁니다. 회원 DB도 다 날라갔기 때문에 새로 가입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미 주소를 쓰고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글을 남길 건데요. 퀘스트 블로그 제출을 하게 되면 방금 제 이메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퀘스트 블로그 그 다음에 퀘스트 커멘트 마찬가지로 제가 커멘트를 남기게 되죠. 로그아웃 한 다음에 새로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보고요. 회원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 마이 블로그 이제 다른 작성자가 쓰게 되죠. 여기에 댓글도 남의 글에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하이 하면 이제 제가 이전에 남겼던 코멘트 밑에 이제 하이가 담기게 되죠. 그다음 로그아웃 하고 또 새로운 회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한 다음에 하이 하면 이제 다양한 회원들의 이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이제 쪽지처럼 쓸 수도 있을 거거든요. 모든 회원이 모든 회원들의 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낸 특정 회원들의 글만 서로 간에 볼 수 있게 하면 그게 쪽지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타임라인이라면 내가 쓴 글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페이지도 만들긴 해야 되겠죠. 내 글만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따로 빼는 것. 이거는 아마 인덱스 액션 말고 타임라인의 인덱스 액션 대신에 뭐 마이 페이지라든가 뭐 마이 블로그 그런 걸 만들어서 블로그 올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골뱅이 블로그 마이 블로그스는 블로그 where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현재 로그인한 나의 커런트 유저의 아이디인 것들만 글을 뽑으면 내 글들만 전부 화면에 찍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응용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